아, 버닝 서버를 이용한 극한의 코인샷 활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. 자, 코인샵을 보면은 17성, 유니크 잠재 100%, 블랙큐브, 태풍 성장의 비약, 15성, 펫장비 공유 스코를, 펫장비 마력 스코를, 레드큐브, 수상한 에디션, 뭐 이렇게 중요한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죠. 보시면은 다 10일, 구입 후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. 자, 그렇죠. 각종 어마무시한 아이템들이 구입 후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바로 이제 우리는 버닝 서버를 키우게 돼서 코인 돌이를 하게 되면은 모든 아이템들을 두 개를 쓸수 있는 것이죠. 그죠? 말 그대로 우리는 투게더 유자물 다 버닝 서버에서 가져와서 17성 유자물 바른 것을 두 개나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태풍 성장의 비약으로 또 레벨업을 할수 있지요. 자,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? 그죠?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지요. 네네. 글로리오는 2019년, 아,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, 8월 28일 수요일 11시 59분까지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버닝 월드는 8월 29일까지 더 늦게 되지만 구입 후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,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점검 전에 10일 전이죠. 리프 전 10일 전을 여유롭게 이용하셔가지고 구입 후 이제 월드 리프를 통해서 자신의 서버로 옮기면은 요것을 품목을 두 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맞죠? 그 다음 주의사항으로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다른 아이템 등급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 거 아시죠? 네네. 등급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는데 말이죠. 여기 적혀 있습니다. 월드당 1회 하나여 선물이 지급되니 접속한 캐릭터는 꼭 확인하 신후 진행해 주세요. 5천 1만 메이플 포인트, 각각 별로 주어하는 메이플 아이디당 1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거는 월드당이 가능하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각종 이제 뭐 데미지 스킨 이런 거라든지 심볼, 젬스톤, 레드큐브, 뭐 수상한 에디션으로는 다 가능하나 제일 중요한 이제 기가 주화라든지 메포는 한 번밖에 안 된다. 그럼 이제 레드큐브 이런 건다 가능하겠지만은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인해 갑자기 메이플 측 공지사항으로 월드리프로 아이템이 안 된다고 할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